가수 유승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가 아닌 둘을 주셨다. 26일 유승준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감사합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하나가 아닌 둘을 주셨다라는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을 공개하며 쌍둥이 임신 소식을 전했다. 유승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아이의 아빠. 정말 행복해라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2004년 결혼한 유승준은 슬하의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면서 내 아이의 아빠가 됐다. 한편 1997년 가요계에 데뷔한 유승준은 전성기였던 2002년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군면제를 받아 논란을 빚었다. 이후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유승준은 현재까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다.